방금 검찰 수사 발표 났어요. 무슨 일인지 표정이 어두워. 그리고는 조용히 신문을 내밀어. 아... 검찰 성적 모욕 없었다. 권양을 고소 사실 중 문경장의 성적 모욕을 가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나 폭언, 폭행을 했다는 부분은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티셔츠를 입은 가슴 부위를 서너 차례 쥐어박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세상. 문경장이 권양에게 폭언 폭행한 것은 조사에 집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과오로서 문경장은 이로 인해 10년 이상 경찰에 봉직해온 경력을 살펴 기소유예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너 차례 쥐어박은 폭행이라고만 이렇게 얼버무리. 이게 그게 성폭행인데 원래. 그나마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다. 정말 쥐어박고 싶네요. 저는 진짜 법적인 관련 기사에서 우발적인 단어가 제일 저를 열받게 했어요, 항상. 그게 어떻게 면피용 단어로 자꾸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문경장을 기소유예 처분한대. 죄는 있지만 그게 가벼워서 재판에 안 넘긴다. 아무런 법적 처벌을 안 한다는 거지. 끔찍한 일이다, 정말. 더 기가 막힌 건 검찰 발표 뒤에 나온 공안 당국의 분석이야. 권양은 급진 좌경 노선을 신봉하는 행동대원으로서 목적 관철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서슴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혁명을 위해서는 성도 도구화, 즉 좌경 의식화된 학생들은 성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신의 석방 구명을 위하여 사실이 아닌 고문 폭행 추행을 날조 주장하도록 철저히 교육받고 있다. 몰아가기네요. 인숙 씨를 혁명을 위해 성까지 도구로 삼는 급진 좌경 세력, 즉 빨갱이래. 석방을 위해 없는 성고문 사실을 꾸며냈다는 거야. 미친년이죠. 완전히 제정신 아닌 사람이죠. 혁명을 위해서는 무슨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같이 그려진 거죠. 그 정도의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를 희생할 사람이 누가 있을지 알 수는 없는데 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수사한 검찰이 왜 경로를 바꿨는가? 그러게. 윗선에 뭐가 있었겠지요. 그렇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거야. 수사 결과 발표 직전에 회의가 열렸어.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 청와대 안기부의 검경 수뇌부들이 다 모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국이 어지러운데 그거 성고문했다고 발표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다 나라 망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사건을 덮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야. 결국 전두환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가. 진짜? 기소와 기소유예 의견이 있는데 둘 중 뭐로 할까요? 기소유예로 해. 그렇게 각하의 결정대로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야.